제가 슈드 섬에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자, 1번. 제가 언제 치과 의사를 만나봐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내가 봐야만 한다? I should see. 좋은 말. 제가 봐야만 합니까? Should I see? Okay. 그래서 문장 완성.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 언제 만나봐야 됩니까?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오케이. 그러면 대답이 뭐냐?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만 한다. 그래서 You should see the 디스트 바로 머니. 오케이, 굿.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뭐라고요?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그래서 치과 예약 언제 잡혀 있는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랬더니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대답이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Okay, 내일 아침에 가 뭐다? Tomorrow Tomorrow morning. Okay, 그래서 morning. 예, 굿. 너희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시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어머니께서는 뭐 한다? 하신다. 너희 어머니가 한다. 유 마음은 난 처음 보고요. 너는 엄마입니까? 뭐 도대체 너의 엄마 아닙니까? 그 제일 먼저 만들어야 돼. 너의 어머니 이것도 또안 잘라나니까 또 몰라요? 누가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거 누가 나는 뭐예요?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이게 you mom 두입니까?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그럼요? 무슨 유입니까? 유어지? Your mom? Your mom do.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뭐 들어있다? 하다시면 둔지 더든지 두 들어있냐? 더즈 들어있는지 두 들어있죠. 그쵸? 왜 두가 들어있죠? 아니, 자꾸 너의 어머니께서 무엇을 하시니 무엇을 하시니 하지 말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부분부터 집중하세요.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그래. Your mom do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 뭐고?
문장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계속 배우고 있잖아.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하다시면 두에요, 더즈에요. 근데 두가 들어있는 이유는? 그렇죠, 더즈죠. 그러니까 뭐? 아, 그래, 알겠어. 안만 길어봤자 시인지는 알겠어. 그러면 그녀가 한다는 she do입니까? 그러면 she does 해야 되면 당연히 your mom do야, your mom does야.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다음 만들어야 될 것, 한글로 다 써줄게. 아유. 이거 만들 차례죠? 너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은 그럼 뭐예요? 됐습니까? Does your mom이죠? 무슨 Does your mom입니까? 여기에 이 속에 뭐가, 이거 색깔도 표시해줄게, 그래. 아, 원래 두면 하다가 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 더, 두 뒤에 뭐가 숨어있냐면 Does가 숨어있다고. 그러면 더즈가 이렇게 묻는 말 만들려고 앞으로 빠져나왔죠? 어? 그러면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Does your mom do지 무슨 Does your mom입니까? 아니 또뭘 배우는지 몰라요. 응? 너의 어머니께서 만드신다는 뭐예요? 그러면 이 S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더즈가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못 쓰겠어. 너의 어머니께서 만드시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의 어머니께서 만드시니는 뭐예요? 그래서 오케이. 너희 어머니께서 한다. 또 유입니까? 유월입니까? 유인지 유월인지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Your mom does. 너희 어머니께서 하시니? 오케이, 그럼 문제 와서. 오케이. 뭐라고요?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이래갖고 뭐 5시에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간호사예요. She is 너 소리 내서 연습했어, 안 했어? 응? 소리 내면서 말하면서 연습했어, 안 했어? 내가 너한테 소리 내면서 연습하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동원 씨?
연습도 하고 오세요, 소리 내면서. 뭐, 말 배우면, 넌 수영 배울 때, 물에 안 들어가고 수영 배울 수 있어? 말 배우는데, 말안 하면서 배울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